천문학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학문 중 하나입니다. 우주에 대한 인간의 호기심은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렀죠. 우리는 이론을 세우고 관측하는 것을 넘어 직접 우주로 뛰어들었습니다. 그리고 성공적으로 우주를 탐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술들을 발전시켜왔죠.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개발된 기술들이 친환경 기술로서 지구에 무척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럼 어떤 기술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? 장기간의 우주 탐사를 위해서는 충분한 전력이 필요하겠죠. 이를 위해 나사는 원자력 및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현재 지구의 원자력 발전은 거대한 시설과 복잡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러나 나사가 개발하는 원자력 발전기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작동하고 가벼우며 설치가 쉬운 소형 원자력 발전 시스템입니다.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전력을 공급받기 어려운 소규모 지역 사회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. 태양광 패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가볍고 유연하여 보관과 이동이 편리하도록 개발하고 있어 재난 지역이나 긴급하게 전력이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필요한 물체를 빠르고 간편하게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팅은 나사가 주목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.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건설하는 우주인 거주 공간은 지구에서 거주지가 부족하거나 파괴된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. 또한 나사는 3D 프린팅을 이용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로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기술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. 기존의 태양광 패널은 제작 방식 때문에 완성품을 만든 후 운반해야 하는데 페로브스카이트를 이용하게 되면 액체 상태로 운반하여 행성에 도착한 후 만들면 되니 우주선 공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면 개발도상국이나 큰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에 신속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. 나사는 우주인들에게 신선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우주 왕복선에서도 식물을 기를 수 있도록 햇빛과 야외 공기 없이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이는 지구의 척박한 곳이나 식량이 부족한 지역에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. 또 공기와 식수의 오염을 탐지하고 나아가 정화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대기 정화 기술은 병원이나 학교에 실제로 이용되었으며 대기오염 탐지 기술 역시 산불 현장의 미세오염 물질을 탐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. 나사가 우리에게 가져다줄 친환경 우주 기술 어떠신가요? 더욱 발전하여 우주 탐사뿐만 아니라 지구에서도 활발하게 이용되는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.